바다의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2030 부산 엑스포 개최 예정지에 열린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엑스포 유치에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기혜 기자입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 예정지가 한눈에 보이는 부산항 크루즈 여객부두. 제27회 바다의 날 기념식 참석을 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부산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은 신해양강국으로 재도약하겠다는 정부의 해양수산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부산의 역할과 위상도 강조했습니다. 저는 해양수도인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기념식이 끝나고 부산 세계박람회 예정지를 둘러볼 때는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 부산 세계박람회 민간 유치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동행했습니다. 최 회장은 자신만의 유치 전략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게 플로팅 아일랜드라고요. 아, 얘가 플로팅 아일랜드. 이건 세계 통해서 이게 사우디가 생각할 수 없는 분들에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산의 특징을. 국내 대기업과 경제단체, 지역상의가 민간 유치위원회를 발족한 가운데 윤 대통령도 곧 정부 교섭사절단을 꾸리고 필요하면 대통령 특사도 검토하겠다며 거듭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시죠. 저도 직접 최선을 다해 챙기겠습니다. 정부는 또 민간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혜입니다.